여정연의 세계 일주 5천 곳 둘새 투어.com 베를린 일주일 체류기. 지금 2021년 완공된 베를린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에서 하우프트반호프, 즉 중앙역까지는 약 27.5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중앙역으로 가면 약 30분 동안 50유로가 나오지만 공항 철도인 블루카폰 익스프레스나 레기오날 반을 타면 약 20분 정도면 중앙역에 도착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역과 직결되는 고속철도는 30분이나 1시간마다 운행하지만 스트라스반 노인은 혼잡 시간대에 10분마다 운행하므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베를린 중앙역은 2006년 새 단장을 마무리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나 프라하 중앙역과도 연결됩니다. 베를린도 다른 독일의 도시들처럼 아베 체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공항이 있는 체 구역에서 중심부인 아 구역으로 가려면 4유로 티켓을 구입해야 합니다. 베를린 지하철 순환선을 보면 건강한 우물이란 그준투브로는 이 북쪽에 있고 동부사거리, 남부사거리, 서부사거리가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길을 찾거나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 지하철에는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종이권은 약 10유로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GTS 노선과 비슷한 레기오날 반을 타고 베를린 중앙역에 하차했습니다. 레기오날 반은 대개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출입구 옆에 둥근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베를린 중앙역에는 많은 상점과 식당들이 있는데요. 1927년 설립된 매출 약 120조 원의 기업 레베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추천드립니다. 레베의 물가는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택시를 타려면 동부역으로 나오는 것이 편리하고 트램이나 버스는 서부역에서 탈수 있습니다. 독일은 16세기 교황청의 부패, 독일어 성경의 보급, 봉건 제도의 붕괴로 시작된 종교개혁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를린 도움은 19세기 프로이센 왕국의 위엄을 높이기 위하여 지어졌는데요. 카톨릭 교회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개신교 교회입니다. 인근에는 TV 타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도매 상부에 오르면 슈프레강과 베를린 중심부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이곳을 방문하면 독일어로 진행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베를린 도매 파이프 오르간은 모두 합쳐 7,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천상의 합창을 연상시킨다는 극찬을 듣고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하단의 성관대는 합창으로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예배를 도와줍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찌리히에서 신분증이 없이 살아온 사람의 사례를 언급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 후에는 봉헌 찬송가 남녀 목사님이 주관하는 사도신경 암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장엄한 성찬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예배 후에는 다양한 외국인과 친교회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베를린 도심 근처에는 알터 무제움이라는 1830년에 완공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약 12유로 정도인데요.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조각상과 액세서리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짐 보관소가 있어 가방을 맡기고 편안하게 관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파키스탄 출신이라 우르두어로 매표를 진행했습니다. 아이트 뮤지엄의 중앙홀은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트 뮤지엄은 베를린의 박물관 섬, 즉 무제움 인젤에서 첫 번째로 관람할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미로의 앞으로 디테와 같은 그리스 조각상과 다양한 도자기 제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는 독일 문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로마의 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폼페이에서는 1592년 화산재에 뒤덮인 유물들이 발굴되었는데요. 이곳에서도 일부 폼페이 유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트 뮤지엄의 뒤편 왼쪽에는 이집트 문화를 다루는 노이어 뮤지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이어 뮤지엄에는 다양한 이집트의 파피루스, 석상과 벽화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네페프 띠띠 왕후의 흉상입니다. 노이어 박물관 남쪽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카페가 있고 잠시 쉬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트 나치오날 갈레리에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로 사원과 극장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 모더니즘의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일 예술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마네, 모네, 세잔 등 인상주의 거장들의 작품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작품은 아돌프 폰 멘젤의 다스 발츠베르크, 즉 철 굴러가는 방앗간입니다. 독일의 근간이 된 프로이센은 1871년에야 완성되었는데요. 인근에는 동독 시절 붕괴시킨 왕궁의 복원이 한창입니다. 베를린 돔 근처에는 슈프레강 유람선을 타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물이 비교적 맑은 편은 아닙니다. 슈프레강 인근에는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훔볼트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를린을 찾는 이유는 EFR 전시회 때문입니다. 1924년 처음 시작된 전시회는 2024년 100주년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시장에는 모두 26개의 전시관이 있으며 3개의 셔틀버스가 내부를 순환합니다. 1945년 나치 독일이 패망한 이후 베를린도 동서로 나눠졌는데요. 동독 정부는 1961년 장벽을 건설했습니다. 베를린 장벽공원은 베르나우어슈트라스 드라이언트 제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풀밭이 많아서 산책하기에 좋은 편입니다. 인근에는 베를린 장벽 기념관이 있는데요. 감시탑과 지하 터널, 그리고 탈출하려다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후 연합군과 외국인 그리고 외교관들은 체크포인트 찰리를 통하여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의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에는 장벽의 건설과 탈출, 그리고 냉전에 관한 사항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문은 1791년 프로이센의 번영을 상징하기 위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모티브로 건설되었습니다. 냉전 시대 소독 주민들은 브란덴부르크문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요. 1991년 독일 통일로 통일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사관이 있고 독일 중앙은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2005년 2000여 개의 콘크리트로 건설된 유대인 학살 기념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장에 있는 독일 중앙은행에는 프랑크 게리가 2000년에 완성한 조형물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아델론 호텔은 찰리 채플린, JF 케네디, 마릴린 먼로, 마이클 잭슨 등이 머문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약 7년간 근무했었는데요. 브란덴베르크 문 인근의 독일 연방의회는 1999년이 되어서야 베를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계 일주와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